구장 운영하시는 분들 좀 참고해 주십시오. 구장 운영진들은 특히나 그 구력자들, 이제 급수가 있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공을 치시던 분들이 다른 구장에서 넘어올 때는 꼭 뒷조사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너무 안 좋은 표현인가요? 뒷조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활동하던 곳에서 이렇게 이적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입 신청을 하면, 아이고, 이거 뭐, 가입비 10만원 또는 가입비 5만원 어떤 데는 이제 안 받기도 하겠지만, 가입해주고 급수자가 공작진 사람이 우리 구장에 오면 너무 좋지. 덥석 이렇게 입회를 허락하고 해줬다가 자칫 한번 사람이 돌아보면 이게 내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곱게 떨어져 나가면 참만 다행인데, 물론 이게 이제 안 좋은 사람, 받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을 받았을 때 이제 상황이죠. 좋은 사람 들어오면 당연히 좋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대비하는 것들을 보면 좋은 상황에 대비해가고 살진 않거든요. 대부분 다 좋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좋으니까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게 없고 누리고 즐기면 되는 거지만,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거에서 대비가 안 되면 한순간에 이제 거의 뭐 와해되거나 정말 지켜야 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상처받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조금 다 이렇게 다 연락처가 있고 하니까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 초짜다 이런 건 신경 쓸거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신생아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잘 보살펴주고 잘 키워주고, 우리 구장에 네가 왕초부터 시작해갖고 A급까지 딸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급수가 있거나 또는 좀 공을 좀 쳤는데 다른 구장에서 넘어오려고 한다, 또는 어디에서 공 쳤는데 소속이 없는 것 같은데 급수는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어디서 운동하셨냐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일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뭐냐면, 저쪽 이전 구장이나 이전 모임이나 이런 데서 회비 안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쪽에서 미룰 수 있는 최대한 회비를 미루고, 뭐 병가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됩니다. 다 되고 구사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그리고 잠적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구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한 사람이 딱 발생을 하면 정말로 총대를 메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강단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지만, 뭐 구장 총무가 약간 사람이 너무 좋다든가 회장님이 또 너무 좋다든가 이래 되면 그거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있는 사람들도 되려 이제 운영하기가 힘들어져요. 아, 저것도 무척하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선입금 할 필요 있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도망가기 위해서 딱 이렇게 계산을 딱 놓고 그때부터 시작하고 돈을 안 낸다든가 버틴다든가 그런 거가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입회하기 전에 한번 살짝 전화 통화 해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런 기미가 있다 이러면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회비 미납하는 사람들. 그거는 습관이고 그 사람의 태도예요. 돈하고 사람하고 신뢰는 너무나도 이게 연결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회비 미루는 사람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장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저도 얼마나 구장 생활 많이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로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공손하고, 이런 사람이 왜 이제서야 우리 구장이 돌아왔나 싶어도 뒷조사해 보면, 자기가 성질나면 그 위아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쌍욕하고, 막 정말로 다른 어떤 그런 모임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냈는데 내가 화나면, 난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딱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진짜 구장에서 막 쌍욕도 내뱉고, 막, 회장한테 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막 그게 아버지 꼴 되는 사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건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신문세 딱싹 하고 이렇게 와갖고 또 하고 한 구장을 거의 뭐 초토화시키죠. 저도 경찰 출동하고 이런 일몇번 있었어요. 거의 뭐 멱살 잡고 이제 싸움이 발생하고 이래 되면 거기서 그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장에서 또 그거를 두고 판단하고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이러다 보면 또이 무리끼리 이제 싸움이 된다거나,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 그건 절대 곱게 안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이러고 뭐 어떻게든 피해를 많이 주거나 그럼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운영이 잘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신보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회원을 받을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이제 폭력적인 사람 그리고 이렇게 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수가 틀리면 이제 그 어떤 구장의 불편함이나 이런 걸 갖다가 송사로 연결시켜가지고 막 민원을 계속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뭐 법적으로 또는 우리 권리, 당연한 권리, 이게 우리 일상생활 또는 구장을 운영하면서 학교 측과 또 어떻게 보면 뭐 체육구장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연계약을. 이제는 다시 그런 문화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좀 양해를 해주고 또 내가 조금 더 그런 학교 측에 어떤 부담스러움,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또 학생들, 학부형들하고도 눈치를 봐야 되고 또좀 맞춰줘야 되는 조율할 부분이 있고 또 이쪽 우리 구장 회원들도 결국에는 학부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율해야 되는 문화가 있는데 뭐 자기 조금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막 교육청에다가 뭘 한다거나 막글 적는다거나 가만히 안 있다고 네뭐 어떻게 어?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계약이 부과한 그런 상도 봤었어요. 이해되시죠? 가만히 있는데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는데 그냥 쿡 찌른 거예요. 뭐 어디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또는 제가 이렇게 계약을 연장해 줘야 될 입장 같아도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하거나 우리 학교나 또는 내가 계속 거론되는 일을 다른 어떤 감독 관리하는 그런 어떤 관청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쪽에 계속 이 시비거리를 만들면 저도 되게 계약을 연장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유명해요.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그런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뭐 바람 나가지고 이제 그러면 구장에서 나가라 하죠. 그러면 이렇게 건너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이 회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해 갖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받으면 큰일 납니다. 뭐 나갈 때도 정말 시끄럽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회비 돈 내야 되는 거에서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신뢰 있고 같이 갈 사람들이지 이런저런 핑계 많고 운영진들이 한번더 독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볼때 인간적으로도 별로 가까이 지내면 좋을 게 없는 사람 같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이렇게 바로 받지 말고 한번더 확인을 해보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많이 가면 또안 되겠구나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뭐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이 새끼 니내뭐 뒤조사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전 구장 사람이 막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막 이게 주고받은 카톡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뭐 회비 내겠습니다. 아이고 얘 밀린 거 오늘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구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그 구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굳이 좋은 쪽으로 운영하기에도 바쁘고 아이디어 내고 협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도 바쁜데 이한 사람 이래 분탕지기는 이런 사람들 컨트롤하려고 여러분들 머리 쓰다 보면 또 의견 충돌도 나고 멀쩡히 잘 구장 다니던 사람들도 상처받고 또 그런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덧정 없다 이제 내가 이 구장 내가 이런 놈들을 볼것 같으면 내가 그냥 내가 떠날란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